여중군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장계양 선생. 이 장계양 선생의 삶을 정리해보자면요. 뛰어난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상식을 넘어선 효를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아들들을 모두 학자로 길러낸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하고 전란 중에 그리고 흉년에 백성을 살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여자가 쓴 요리서를 편찬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장계양은 퇴계학맥의 정통을 이은 장흥효의 딸이기도 하고 당대의 큰 학자였던 이시명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조 판서를 지낸 이연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장계양은 그 자체로 조선의 큰 여성이었고 큰 인물이라 하겠습니다.